김종인 비대위가 이렇게 반쪽 추인밖에 받지 못한 이유는 당권을 노리는 중진 의원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임기 규정을 개정하는 상임정국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도록 불참을 권유하는 전화까지 돌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반김 중진 의원들이 어제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유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의장으로서 선언을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반대한 인사들을 보면 당권 주자거나 차기 주자의 측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원내 대표를 노리는 중진들도 김 전 위원장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선자 총회에 앞으로 당의 진로라든가 미래라든가 모든 부분은 맡겨라. 그것도 전권을 가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통합당 고위 관계자는 홍준표 전 대표가 전화를 걸어 상임정국이나 전국위를 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70년대생 경제 대통령 후보를 거론하고 홍 전 대표의 복당에 부정적인 언급도 했습니다. 기록적인 총선 참패에도 통합당은 뼈를 깎는 쇄신에 집중하기보다 내부 주도권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